안녕하세요. 에브리니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필러스 풀오버 뜨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옷은 이제 코바늘을 이용해서 뜨실 수 있는 옷이고, 그렇게 뜨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좀 초보자분들도 완성하실 수 있는 그런 옷이 되겠습니다. 두길 긴뜨기하고 사슬코를 이용해서 뜨기 때문에 이렇게 망사 모양의 옷이 되고, 이제 한여름에도 아주 더울 때 말고는 편하게 코디해서 입으실 수 있고, 이제 약간 린넨이 섞인 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몸에 붙지 않는 시원한 느낌을 주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앞판 뒷판을 두 장을 떠서 옆을 연결해주고 어깨 연결해준 다음에 이 겨드랑이 부분, 겨드랑이에서 어깨까지 이 부분에 실을 걸어서 소매를 똑같은 방법으로 두길긴뜨기와 사슬코를 이용해서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겨드랑이 연결해주고 이제 끝에 사슬코와 짧은뜨기를 이용해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매 끝부분하고 넥라인, 그리고 밑단까지는 똑같은 방법으로 짧은뜨기하고 사슬코를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뜨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제 도안을 보시고 뜨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제 시작하실 때 저희가 이제 90 사이즈하고 100 사이즈 두 가지의 도안을 보내드려요. 그러면 90 사이즈는 이제 45, 45라고 생각하면 앞뒤로 두 장을 떠야 되니까 처음에 앞에 한 판에 45cm 되는 코수가 118코예요. 그래서 코바늘로 118코를 먼저 잡아주세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118코를 잡으실 때 우리가 이 앞판 뒷판 두 장을 떠서 옆구리를 또 코바늘로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유실을 1m 이상, 좀 넉넉하게 1m 이상 남기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90 사이즈를 뜨시는 분들은 사슬코를 118코를 잡아주시고, 100 사이즈를 뜨시는 분들은 사슬코를 138코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코바늘 이거 뜨는 거에 약간 이 사이즈에 가늠을 안 된다든지, 이 남들보다 손이 짠짠하다 아니면 손이 느슨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제가 반복하는 이 무늬로 일단 스와치를 한번 떠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코바늘 4호로 떴을 때 26코에 7단이 나온다. 사방 10cm를 26코에 7단이 나온다 하시면 4호로 뜨셔도 되고, 그거보다 너무 크게 나온다 하면은 코바늘 3호로 떠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조금 가늠을 하신 다음에 이 전체 본판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실을 1m 이상 남기시고, 90 사이즈를 뜨시는 분들은 118코, 100 사이즈를 뜨시는 분들은 138코로 먼저 사슬코를 떠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이게 코수를 다 떴다고 보고 이제 약식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118코를 다 뜨셨다면 이제 우리가 두길 긴뜨기하고 사슬 두 코를 반복해 줄 거예요. 그래서 두길 긴뜨기의 기둥코로 사슬 하나, 둘, 셋, 넷. 네 코를 먼저 떠주세요. 이렇게 뜨시고 나서 두길 긴뜨기로 떠야 되니까 바늘에 실을 두번 감아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코가 되겠죠. 이네 코는 기둥코니까 다섯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두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럼 기둥코 포함해서 두길 긴뜨기를 두코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뜨고 나서 사슬 두 코를 뜨고, 이제 밑에 사슬코하고 균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밑에 사슬코에 하나, 둘, 두 코를 건너가서
세 번째 사슬코에 또 독일 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사슬코에 한번더 독일 긴뜨기를 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의 균형을 맞춰주셔야 돼요. 다시 또 사슬 두코 뜨고, 밑에도 사슬 두코 건너가서, 세 번째 사슬코에 독일 긴뜨기 한코 뜨고, 또네 번째 사슬코에 독일 긴뜨기를 한코 떠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가 균형이 딱 맞게 되죠. 다시 사슬 두코 뜨고, 또두코 건너가서 2개 긴뜨기 한 코, 그 다음 코에 2개 긴뜨기 한 코. 이런 식으로 끝까지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까지 다 뜨시면 독일 긴뜨기 두 코로 끝나야지 맞게 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단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 1단을 뜨시고 나서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네 코를 뜨고 현물을 돌려주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앞뒤로 돌려가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코 사슬 네 코를 뜨고, 이때부터는 조금 더 쉽죠. 이 독일 긴뜨기 코에 독일 긴뜨기를 한번 떠주고 다시 사슬 두 코. 그리고는 이제 이때부터는 밑에 있는 독일 긴뜨기 코에 맞춰서 독일 긴뜨기를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두코 뜨고 사슬 두 코. 다시 두코 뜨고 사슬 두 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또 끝까지 뜨셨으면 우리가 처음 기둥코 만들어줬던 이 사슬코에 오게 돼요. 그럼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사슬코에 꼭 바늘을 넣어서 떠주셔야 돼요. 걸쳐 뜨지 마시고 꼭 코에 넣어서 떠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뜨시고 나서 다시 사슬 네코 뜨고 현물을 돌려서 또 2개 긴뜨기를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90 사이즈는 20단, 100 사이즈는 22단을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한 칸을 한 단이라고 보시고 이게 20칸이 되면 돼요. 그렇게 떠주시고 나서 이제 위에 겨드랑이 부분하고 위에 목, 앞목, 뒷목을 따로 뜨는 법을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뒤판 두 장을 똑같이 떠주시면 됩니다.